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코어 이지수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오디션을 실장님이 직접 10번 가보고서 깨달은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오디션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2차 오디션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오디션이나 글로벌 오디션, 학원에서 진행되는 내방 오디션,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연합 오디션이 다 끝난 이후에 2차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그리고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오디션을 2차 오디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차 오디션을 왜 실장님이 따라갔느냐? 실장님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에 따라가요. 학생이 외국인이어서 뭔가 한국말로 소통이 좀 불가능할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꼭 반드시 2차 오디션에 실장님이 동행을 해야 될 때가 간혹가다 있고, 그 다음에 실장님의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이랑 또 친한 회사의 경우에는 실장님이 또 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뭐 페스티벌이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해야 될 때 꼭 필요한 상황에서 실장님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100명이 갈 때 100명 다 따라가냐, 그건 아닙니다. 실장님이 워낙 잘 알기도 하고 또 대부분 이제 아는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한번 담당자님을 얘기하고 또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파악이 된 경우에는 실장님 직접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갈 수 있도록 장소와 그리고 시간 그리고 담당자님 연락처 등등을 전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디션에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오디션을 합격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총 10명 이상 학생이 최종 합격했고 계약서까지 받아서 현재 출근하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실장님이 느꼈던 모든 기획사 2차 오디션 때 알게 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고 2차 오디션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최소 탈락은 안 될 거라는 실장님 큰 자부심을 가지고 꿀 정보를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예의가 중요하다입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담당자님을 만나서 인사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 오디션에 가게 되면 그 나를 뽑아주신 담당자님을 1대1로 만나게 돼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작성하고 이제 오디션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담당자님을 너무 어른이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첫 번째 낯설어하고 어색해하고 그리고 무뚝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뭔가 담당자님한테 툭툭거리거나 아니면 툴툴거리거나 아니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이 오디션인 거거든요. 2차 오디션부터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거, 이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거나 학교 면접을 보러 갔어, 대학교 면접을 봤는데 그때 여러분들 막 불만 불평해요? 혹시 무뚝뚝하게 하나요? 아니죠. 밝고 상냥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나오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오디션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과 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이 오디션에서 마이너스를 얻지 않으니까 꼭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은 연습을 통해서 나온다 입니다 실전 실력 자체가, 여러분들이 내가 연습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실전파예요, 실장님.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실전은 연습의 약 90%, 80%, 7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실력보다 더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실전파 있을 수 있겠죠. 약간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막 돌변해버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정말 몇만 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저는 실전파의 실장님 연습 안 해도 돼요 하는 경우에는 오디션이 다 거의 망한 경우를 거의 100%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연습했던 실력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연습했던 실력의 절반 혹은 절반의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연습을 2배, 3배, 4배, 10배, 100배 이상 해야지 당일에 그런 실력이 나온다는 거 꼭 인지를 하시고, 실전 실력은 연습에서 나온다 잊지 마시고 꼭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결과에 목매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간혹 이제 불합격도 연락을 주시나요? 불합격은 연락 안 주시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관행상 대부분은 합격
합격만 연락을 주시고 불합격은 따로 연락을 주시지 않아요. 뭐 학교나 아니면은 면접이나 여러분들이 보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탈락하게 돼도 연락을 주시는데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은 탈락해도 연락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분들의 그런 스타일을 그냥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은 탈락해도 연락을 주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왜 연락을 안 주시나요? 혹시 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연락을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결과에 되게 의존하는 친구구나, 아, 이 친구는 되게 조급하게 오디션을 보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아, 이 친구가 이 오디션을 굉장히 간절하게 준비를 하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보다는 아, 이 친구는 여기 아니면 갈 회사가 없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인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오디션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지난번 오디션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좀 고치는 시간을 갖든지 새로운 오디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당일 오디션을 본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디션을 가보시면 많은 담당자님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교 생활 어땠는지, 남자친구 있는지, 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부모님과 관계가 어떤지, 아이돌 언제부터 되고 싶었는지, 뭐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 나중에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은지, 아이돌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형제 관계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 키가 어떤지,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 녹음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오디션이 끝난 즉시, 그 회사에서 나온 즉시 바로 메모장을 켜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들었던 질문들이 취합이 되고 그 리스트업이 돼서 그 질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다음번 오디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 이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면서 본인만의 오답 노트 또는 본인만의 질문 노트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아이돌이 되고 싶다,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2차 오디션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2차 오디션에서 실장님이 알게 된 4가지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꼼꼼히 준비하셔서 이 영상 보시고 2차 오디션 가시는 분들도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